제 아바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순정의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액세서리 3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광 차단과 블러 효과를 위해 NDA 필터를 기본으로 구성해 장착했습니다. 정품 필터는 끼우기가 번거로운데 이 필터는 마그네틱 프레임이 있어 프레임 장착만에 놓으면 마그네틱이 있어 장착이 용이합니다. 첫 추락 이후에 배터리 홀더 가드는 필수라 생각하여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알땡에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첫 추락이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범퍼 가드도 구매하려 했으나 기체의 저항이 커지는 것은 추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야광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혹시 야간 특별 촬영을 할 때를 대비하여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는 더 이상은 비행에 방해만 될 듯하여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메라 세팅이 궁금하실 것 같아 공개합니다. 4K 60프레임의 수동 모드이며 ISO는 100에서 405도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이며 디시네 라이크로 세팅했습니다. 색상 보정을 한 아바타 비행 영상을 감상해 보시지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힘을 얻어 더욱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